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선해 왔죠. 자, 그럼 우리 반복문을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 반복문을 우리 로그인 프로그램에 그 반영해서 좀더 좋은, 좀더 편리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자, 우선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input underbar output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py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저는 복사해서 copy 그리고 컨테이너 루프에서 붙여넣기 paste.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의 이름을 4.py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input underbar output에 있는 py를 컨테이너 루프의 4.py로 복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먼저 실행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각자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저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어디였죠? 저도 기억이 잘안 나네. 자, 여기. 저는 여기다가 설치했네요. 이 중에서 컨테이너 언더바 루프. 자, 거기서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저는 속성을 눌렀는데 맥이나 이런 다른 명체를 쓰시는 분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복사. 그리고 터미널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cd 아, cd는 우리가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ython이라고 하고 만약에 맥이나 OSX, OS10을 쓰시는 분이나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3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 자, 다시요. 항상 이 터미널 할때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걸 못하실까봐. 자, 이렇게 하면 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제가 4.py라고 이렇게 하면 4.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곳에서 제가 egoing을 입력하면 후아요. 자, 이렇게 하면 후아요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코드를 좀 고칠래요. 이 일일이 아니라 그냥 egoing으로 할 걸. 자, k880. 자, id가 입력한 값이 k880이면 hello egoing이 뜨고, 그렇지 않음 k880이면 hello k880.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후아유가 뜨는 코드예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잠깐 멈춰놓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egoing이라고 입력하면 hello egoing. 자, 여기서 k880이라고 입력하면 k880. 자, 근데 여기서 뭐, 자, 다른 걸 입력하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는 컨테이너도 배웠고 그리고 반복문도 배웠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좀더 개선해 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우리가 안쓸 거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고 밑으로 밀어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 자, 여기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egoing이라는 사람과 k880이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egoing이라는 데이터와 k880이라는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두 개의 데이터는 취지가 같아요. 즉, 사람의 아이디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각각의 변수에 담았는데,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그룹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이 기능이 무언가요? 컨테이너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루비에서는 배열,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egoing k8805 요거는 큰 따옴표로 해도 상관없고요. 작은 따옴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저는 members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두 개의 코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요 위로 옮길게요. 어떻게 교체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보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기에 조건문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중복되는 코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중복되는 코드입니다. 자, 우리의 주적은 중복. 중복을 제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복을 제거하면 되는데 중복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수단은 이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예. 지금은 머리를 잘 생각해야지 이런 게 떠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프로그래밍 경험을 쌓다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여기선 반복문을 쓰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반복문을 쓰는데 이 반복문은 어떻게 반복되고 있나요? egoing k8805라는 값을 if문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하고 있어요. 뭐와? 입력값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or문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데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사용자의 아이디 값이 반복돼서 실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embers라고 하는 것이 것을 하나씩 우리가 꺼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if문으로 자,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자, 제가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제가 요걸 실행하면 아이디를 입력은 하는데 뭐 뭐를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egoing k8805을 이렇게 쭈루룩 출력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있는 포문은 members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들을 멤버에 담아서 그냥 프린트해주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출력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여기 있는 in_str이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값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member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같다면 로그인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if member와 뭐요? in_str인데 자, 요거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변수 이름이. 그래서 요거를 input, 입력한 뭘 입력했냐? id를 입력한 값이다 라는 뜻에서 input_id로 바꾸겠습니다. 야, 변수명 짓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멤버의 값, 이 중에 하나겠죠? 그 값과 사용자가 입력한 값, 이것이 서로 일치한다면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hello 이렇게 얘는 작은 따옴표로 할게요. 위에서 작은 따옴표를 했으니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똑같이 쓸 수 있다고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뒤에다가 멤버의 이름을 적어주면 좀 더 친절해지겠죠. 누군가 이름을 호출하게 되니까.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다가 제가 egoing이라고 입력하면 hello egoing이 떠요. k88
K8005라고 입력하면 K8805가 뜨는데 다른 걸 입력하면 아무것도 뜨질 않죠. 왜냐하면 프린트문이 아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 코드의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을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데 이런 때는 꼭 드려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K8805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여기에 있는 요거의 값이 바로 K8805가 돼요. 그럼 K8805가 input underbar id가 되겠죠. 예, 그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me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제가 만든 상태에서 이 포인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돌리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이 하나씩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이게 담기죠. 그러면 첫 번째 반복문이 처음 실행될 때는 여기의 값은 바로 egoing이 됩니다. 자, 그리고 input id의 값은 항상 우리가 입력한 이 k8805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입력한 값이 일치한다면 hello, 콤마에다가 그 사용자의 id가 뜨겠는데 자, 지금 멤버의 값은 egoing이고 id의 값은 K8805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출력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문이 실행될 때는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이제 K8805 여기 있는 값은 K8805 두 개는 같기 때문에 Hello K8805가 실행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반복문을 다 돌렸는데 예, 모든 반복문의 실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프린트문으로 Who are you? 라고 하는 것을 출력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또 생기냐면 자,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K8805라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Who are you가 뜹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K8805를 실행했을 때도 Hello K8805 뒤에 Who are you가 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딱 실행이 됐죠. 여기가 실행됐는데 뭐랄까요? 그러면 반복문이 뭐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됐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반복문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가 또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존의 코드와 똑같이 동작하는, 똑같은 동작 방법을 갖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hello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출력됐으면 얘는 더 이상 출력되지 않아야겠죠. 자,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할 방법은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만한 방법인데 뭐냐면 hello를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아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hello를 출력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mport 자, 여러분들 모르는 게 나와요. 그리고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이 휘둥그레 주셨을 건데 자, 이거 모르셔도 되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놈이다라고 한글로 이해하세요. 이거 쓸 일도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머리는 이런 걸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귀해요. 자, 실행시켜보면 어쨌든 K8805를 입력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Hello K8805만 뜨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가 실행됐기 때문에 요걸 출력하고 얘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탁
끝나버리니까 그 밑에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파이썬이. 그렇죠? 이고잉을 입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후아이오 잘못 입력했죠? 이렇게 뜨고 제가 모르는 사람 입력하면 후아이오가 뜬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게 됐냐면, 자, 제가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수정한 파일, 왼쪽은, 오른쪽은 이전 파일이에요. 자, 요거 지워버립시다. 지저분하니까. 자, 왼쪽에 있는 개선된 파일과 오른쪽에 있는 기존의 파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이 둘 사이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용자가 한 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저의 절친인 리체님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리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사람만 살짝 추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헬로우 리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또 뭐 리체를 넣고 요거는 이제 이고잉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조건문을 또 추가해야 돼요. 요걸 또 카피해서 여기를 또 리체로 바꾸고 요건 또 리체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몇 개 안 되면 좀 할 만한데, 만약에 요게 로그인해야 될 사람이 1000명이면 어떡할까? 10000명이면 어떡하죠? 100000명이면? 1000000명이면 어떡하죠?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10억명인 경우도 있어요. 예, 어떤 서비스들은. 자,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런 코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이런 코드는 우리가 여기에 값만 살짝 바꿔주면 추가시켜주는 걸 통해서 밑에 있는 코드에는 어떤 수정도 과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복을 제거했죠. 자, 중복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코드의 양이 줄었어요. 코드의 양이,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뭐 100000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드 양이 현저히 줄었죠. 그리고 코드를 보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면 밑에 것도, 밑에 있는 코드가 위에 있는 코드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동일한 동작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꼼꼼하게 하나씩 다 체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교하는 조건이 달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값을 다 수정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요것만 수정하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중복을 제거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예, 언제나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왼쪽에 있는 코드화 되면서 일어난 이 혁명적인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수업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이런 문법적인 수단들 있죠. 리스트 또는 이런 포인문, 이런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 저걸 또 배워, 이게 아니라 아, 이걸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네 라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제 수업은 성공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 저걸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예, 제가 의도한 바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뭐랄까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찾아야 될
그런 감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저도 좀 노력해서 무언가 귀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 배워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반복문과 이 조건문이 아니죠. 반복문과 컨테이너를 결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루비 버전도 살펴보겠습니다.